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오늘은 공매도 제도 선진화 그리고 2차 전지의 재반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 네. 네. 제목을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9월 23일 날 이제 SBS 비즈 지웅배 기자님 단독으로 이제 11월부터 기간 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한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서 이제 그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한번 예.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되게 좀 뜨겁던 게 뭐 이 그쵸. 공매도가 너무 좀 이제 불공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금감원이나 이런 정부 당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해외에 그. 두 곳이었나? 예, 예, 네, 그랬죠. 예. IB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불법, 예. 공매도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 적발되고 해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공매도가 좀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를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쭉 진행됐었는데, 그 일단이 이제 지금 모습을 드러낸 게 이제 요 기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착을 했대 최초 상한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고, 예. 그 다음에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한 기간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공매도 치는 쪽에서 가장 좀 유리하게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만 이제 이 제공됐었던 무기가 기한을 무기한으로 이제 연장할 수 있어갖고 이제 뭐 과거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공매도 많이 쳤던 거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가 4년 5년씩 이제 공매도 그 이 포지션을 유지해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서만 있는 유독 이제 공매도 쪽에 유리한 제도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좀 장기간 이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종목들의 이제 공매도를 포지션을 갖고 왔던 쪽에서는 1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3개월 안에는 이제 갚아야 되는 사항이 도래하기 때문에 요 9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 표 보면 어떤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에코프로비엠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9월 23일 날 8,600원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1,800원 하루 쉬고 9월 26일 날 1,800원 이렇게 이제 16,000 하던 게 19만원까지 이제 불과 일주일 만에 크게 올랐는데 요게 이제 이 공매도 그 제도 개선되는 부분 이제 발표된 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저기 숏 커버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공매도 상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좀 이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리테일 풀 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 치려고 하면은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 빌릴 때 그게 천차만별이어갖고 뒤에 제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ETF 같은 거에서 이제 빌릴 경우에는 네. 뭐 그 금리가 뭐 0.0 뭐 3%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저렴하게 막 빌려줘서 이제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 되게 좀 뭐랄까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특혜적으로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다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에이. 제대로 좀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 이제 큰 개혁 성과가 좀 나타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다음 장 보시면 여기 요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운용사들이 ETF로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대여해서 이게 이제 증권사하고 운용사 간의 담합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무위원회 그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상반기 자산운용사들의 주식 대여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연수수료율이 0.28%가 아니고 0.028%라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보통 금리 보통 한 뭐 3, 4% 해야 되지 않나요? 거의 한 100분의 1로 빌려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네. 제가 봐서는 배임 횡령에 이게 배임의 이제 소지가 명백한 게 저게 이제 그 ETF에서 그 주식을 빌려줄 때 정상적으로 뭐 3% 이렇게 해서 빌려줬다고 하면은 그 빌려준 만큼의 이자가 ETF 가입자들한테 이제 그 수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100분의 1 이율밖에 안 받고 운용사 측한테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ETF 가입하신 그 고객분들의 이익을 이제
자산운용사한테 임의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의 소지가 명백히 있는 거고요. 뭐 요 부분 관련해갖고 네. 금감원이나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보시면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ETF가 기관들한테 빌려줄 때는 0.035%였는데 증권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들 이렇게 대체하고 할 때 썼던 수수료율은 1.32%여갖고 이 차이가 66배였다는 거고요. 포스코 DX는 무려 199배 차이가 났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이 기관들 사이에 좀 뭐랄까 불법적인 카르텔, 협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면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 근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 못하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뭐 좀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 듭니다. 공매도 하니까 작가님이 3월쯤이었나 4월쯤이었나 그 토론회 가셔가지고 그 얘기하시면서 했던 것도 막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 제도 선진화라고 하는 게 맞을까?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라도 좀 맞춰가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정부 차원에서도 당국 차원에서도 어떠한 노력들이 좀 이뤄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금감원장님 앞에서 제가 이제 언성을 높여서 이 불법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단속하고 그다음에 처벌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MM이나 LP의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있었겠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자료가 나왔을 거고 이제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보고 한 거고 그다음에 그게 쭉 연결돼서 지금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되는 쪽으로까지 이제 다 연결이 된 거니까 뭐 제가 이제 건의했던 것들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잘 받아서 이제 처리가 잘 된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이 1월 17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상생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라고 해서 이제 한국 그 이게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그때 이제 국민과의 대화 뭐 토론회 뭐 하셨던 거고요. 그때 요 관련된 말씀들은 다 하셨어요.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하면서 이 부분들을 잘못된 세제를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이 공매도 관련돼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고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지키셔갖고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다 제대로 해소가 된 상태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이제 다 완비되고 4월 1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이제 MMLP 그다음에 요 관련된 공매도 기관들 이제 차입했던 물량은 3개월 안에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좀 먼저 진행이 되는 이제 그렇게 크게 보시면 이해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큰 틀에서 이제 지금 상속세, 공매도,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뭐 요런 부분들 다 같이 이제 지금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코리아 밸류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개혁 작업이 좀 펼쳐지고 있는 큰 그림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9월 말에 지금 그러니까 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잘 잡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그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떻게 속도를 붙여가면서 잘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요 10월 4일 날 이제 조선비즈 정민아 기자님 기사 11월부터 거래 목적 표시 공매도 대차 거래 기간 제한 시스템 구축해서 이제 전산화가 이제 기관들 MMLP들 대상으로는 1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내년 3월까지 갈 것도 없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요 관련된 거는 이제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상한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 규정 개정으로 이제 한국 증권금융하고 한국 예탁 결제원의 이제 아주 세부 시책인데 이 세부 시책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세부 시책을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법부터 바꿔야 되니까 그 법이 이제 9월 26일 날 국회를 통과한 거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이런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제 개혁 조치들이 하나씩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그게 1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적용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9월 26일 날 이제 통과됐었던 법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 걸리면은 그 금액이 그 불법 공매도 이제 이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제 가능하게 이제 이 페널티 자체가 되게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한 이제 그 근거 규정 이런 것 부분들이 이제 법안에서 다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기간 제한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 세칙까지 지금 다 완비가 돼 있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부분 시행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된 내부 통제 이런 규정들이 이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에 되게 그런 형태여 갖고 이게 좀 관리 감독도 어렵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적발도 어렵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의무가 주어져서 예. 지금 공매도 치는 사람들의 92%는 요 시스템 안에 다 들어오도록 해서 이제 진일보한 기억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것도 이제 공매도제도 이제 다시 재개되는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네.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주요 이제 큰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쭉 나와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지금 많이 아직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많은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 2등으로 제일 많은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제 3등이 에코프로비엠 4%, 2등이 에코프로 4.07%, 이제 1등은 셀리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이제 그런 종목이고 이 보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 움직였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먼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제 제가 노란색을 두 개를 칠해놨는데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이 이제 이게 9월 10일 주가 제일 바닥일 때고요. 그다음에 9월 10일 날 바닥 치고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9월 23일 날 두 번째 노란 바 있는 저게 이제 나오고 나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좀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두 번에 걸쳐서 오른 이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9월 10일 날 바닥 치고 9월 23일 날 그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급등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 에코프로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10일 바닥, 9월 23일 날 이제부터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 2차 전지를 감싸는 환경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예,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지금 이제 코리아 밸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가장 좀 시급한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실내업이 우선이다.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누가 주문 주고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되게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네. 이게 롱숏 펀드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문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이제 이런 좀 의심을 이제 개인분들이 또 많이 하시니까 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좀 투명성이 좀 개선돼야 일단 이제 주가가 좀 증시가 한 단계 좀 레벨업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최근에 9월 30일 날 이제 9월 초에도 제가 한번 연기금이 이제 2차 전지 사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큰손 연기금이 2차 전지 화학 사고 은행 바이오 팔았다 해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인데 보시면은.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그 9월 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는 순서가 네. LG엔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 그 공매도 제도 개선되는 거하고 네. 예, 같이 맞물려 갖고 포스코 네. 퓨처엠 매수세가 지금 연기금 쪽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이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 해갖고 많이 올랐던 이제 금융주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바이오 주식들 쪽은 이제 연기금에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장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연기금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좀 내비치기가 어렵고, 리서치 센터의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그 의견, 뷰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9월 23일입니다. 이것도 KB증권에서 향후 코스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는 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제 계속해서 그, 특히 이제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빔에 대해 갖고 이제 유독 좀 뭐랄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었던 이제 한병화 의원조차도 언제 나온 리포트예요? 요게 날짜가 대략이 잠깐만요. 이거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예예. 예. 요거 한 9월 23일 그 무렵일 겁니다. 아, 예예. 예. 23일, 24일 뭐 하여튼 그 정도 9월 말 무렵에 나온 건데 투자 의견을 홀드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리포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관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니까 뒤따라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그 반대여야 돼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먼저 나오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어야 그래야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비정상적이다 하는 말씀을 좀 지적은 할 수가 없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최근에 LG 쪽에서 LG 엔솔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 그게 전분기보다 아주 개선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2, 4분기 대비해서 3, 4분기 영업이익이 130% 증가했고요. 이게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는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130% 크게 증가한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30%를 이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2차 전지 업황이 이제 2, 4분기를 바닥으로 3, 4분기에 강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거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LG 엔솔 그 IR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시듯이 예. 지금 이제 23년 3분기, 작년 3분기에 7,312억 이게 아마 제일 이제 분기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4분기에 3,382억, 1, 4분기에 1,573억, 2, 4분기에 1,953억으로 조금 회복하다가 3, 4분기에 4,483억으로 이제 작년 4분기 수준 넘어섰고 이제.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대략 한 6, 70% 선까지 지금 이제 회복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LG 엔솔이 지금 주가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바닥 대비해 갖고 미리 다 반영되고 있었다는 네.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번에 이제 LG 엔솔 실적 발표에 있어 갖고 눈여겨볼 거는 이제 벤츠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벤츠가 파라시스 배터리 중국 거 쓴 거 이제 화재 나갔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그 문제를 사실 벤츠는 이제 미리 좀 자기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EQS, EQE 뭐 이런 시리즈에 이제 중국의 CATL하고 뭐 파라시스 이런 배터리를 이제 써서 같이 좀 전기차를 좀 만들어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품질이 좀 떨어지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탑재해서 팔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좀 문제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뭐랄까 고만하고 걔들하고 이제 관계를 끊고 이제 더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좀 찾는 작업들을 네. 했었는데 그러면서 선택을 당했군요. 예예예. 예, 예. 네. 그 이제 파트너로 이제 LG가 네. 이제 낙점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 자체는 금액은 크지는 않고요. 처음 거래를 텄다는데 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음 장 네.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올해 3월 달 기사예요. 3월 14일 날. 예. LG 계열사 경영진들이 독일 벤츠 본사에 총출동해갖고 이제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때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회장님도 여기 참석을 하셨고요. 그때 얘기됐던 게 지금 이제 결실을 맺은 게 10월 8일 날 네. 실적 발표할 때 발표한 이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예.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거와 연결되는 거죠. 8월 달에 있었던 이제 명색이 파라시스인데 중국산 배터리 명색이 벤츠인데 중국산 배터리 파라시스 써가지고 망신을 당한.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그 출시 후에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도 이 배터리가 화제가 많이 나서
리콜을 많이 했던 전력이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를 사실 숨기고 팔았던 거고요. 국내에서는. 하여튼 뭐 요번에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이 소유주분들이 이제 아니 CATL 거 넣는다 해 놓고 파라시스 거 넣는 게 말이 되냐 해 갖고 뭐 소송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하여튼. 네. 다음 장 넘기시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건 SK 쪽 얘긴데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큰 차를 되게 선호한다. 이제 EV9이 잘 팔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EV9급에 더 이제 뭐랄까 개량된 더 좋은 차가 현대차 쪽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아이오닉5고요. 아이오닉9이고요. 저 나인은 미국의 이제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첫 작품이라는 데서 네.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SK온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이제 SK온이 관련해서 원래는 포드 쪽으로 납품하는 배터리 공장을 현대 쪽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쭉 했었고요.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흑자전환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관련돼서 이제 SK온이 그동안 그 차입금 누적 때문에 좀 이제 고통이 있었는데 1조 원 유상 증자를 해서 이제 흑자전환하는 이제 그런 기도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예. GM이 이제 최근에 현대차하고 삼성 SDI 등 이제 외부 그 협력을 이제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원래 네. 이제 GM 같은 경우는 LG하고 이제 되게 그 동맹이 굳건한 관계여서 그 이제 LG 거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SDI하고도 손을 잡고 이제 같이 두 밴더로 이제 LG도 쓰고 삼성도 쓰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요 얘기가 이제 삼성 SDI 얘기입니다. 삼성 SDI가 23년 10월 23일에 원래는 현대차는 SK온 거하고 LG 거를 썼었어요. 배터리를. 삼성 SDI 거를 전혀 안 썼는데 삼성 SDI가 현대차에 배터리 첫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23년 10월 이전에는 삼성 SDI는 현대차하고 거래가 없었고 올해에 GM하고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LG, SK온을 제가 좋게 얘기했고 삼성 SDI는 별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 납품처가 좀 적다 상대적으로 하는 네.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삼성 SDI가 납품처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하고도 손을 잡고 GM 쪽으로 가고 있고 하니까 삼성 SDI 쪽도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P6라는 배터리인데 여기에 NCA 양극재 니켈 비중 91%짜리가 들어가고 그 양극재는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에코프로 BM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현대차 유럽 공장에 들어가는 그 헝가리에 짓는 그 공장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헝가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완공되면은 대략 한 11만 톤 규모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내년에도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강한 상승세, 강한 이제 성장세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마지막 장 볼게요. 마지막 장 보고 예. 작가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캐즘인데도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 배터리,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 예. 요 기사는 이제 디지털 타임스의 이제 박한나 기자분이 박한나의 배터리 온해서 이제 기사를 연재 기사를 쭉 써주시고 계신 내용인데 이분이 되게 기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네. 예, 뭐 좀 저기 뭐 구독해서 많이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극재 같은 이제 뭐 이런 쪽 소재들이 계속해서 수주 계약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결국은 이제 그 얘기가 배터리 캐즘이라고 하지만 그게 역성장하는 건 아니고 다만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이제 100% 하다가 50% 하다가 성장하다가 30% 성장하다가 올해는 한 20% 정도 성장하는 그러니까 20%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수준은 계속해서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수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캐즘 이렇게 해갖고 전기차가 안 좋고 2차전지 좀 뭐랄까 저기 불투명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최근 흐름 짚어보면서 2차 전지 이제 재반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박순혁 작가님과 오늘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